여러 시군에 걸쳐 있는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지방세 낼 때 해당 시군에 각각 납부해야 하는데요. 실제 이런 혼란이 예상되던 한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관련 지자체들이 통 큰 합의를 이뤄낸 덕에 문제가 해결됐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제가 직접 현장으로 나가 알아봤습니다. 행정구역을 보면 제 뒤에 있는 하천을 기준으로 안양시와 의왕시가 나눠지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 아파트 단지의 경우 안양시와 의왕시의 토지가 섞여 있다는 겁니다. 이달 말 준공을 앞두고 있는 이 아파트 단지는 행정구역상 건축물 부지의 96.8%는 의왕시, 나머지 3.2%는 안양시로 나뉘어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라 1,700여 세대에 달하는 입주민들은 취득세와 재산세 등의 지방세를 의왕시와 안양시에 각각 나눠내야 하는 상황. 이런 혼란을 줄이기 위해 경기도와 안양시, 의왕시가 지난 7월부터 협의를 진행. 수차례에 걸친 법률 자문과 실무 회의 끝에 마침내 전국 최초로 과세권 조정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합의 내용을 보면 안양시로부터 지방세 부과 및 징수 권한을 위임받은 의왕시가 해당 아파트 지방세를 일괄 부과, 해당 부분을 전달받는 대신 안양시로부터 재산세의 3%를 징수 비용으로 교부받는 조건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주민들은 앞으로 의왕시에만 지방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의왕시 세무 관계자들의 적극성과 또 안양시 세무부서에서의 아름다운 양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고 저희 경기도에서도 이를 위해서 적극 중재하게 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과세권 위임 합의는 적극 행정을 통해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한 전국 최초의 사례로 유사 사례 발생 시 모범적인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CGTV 최창순입니다.